인천 지역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단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치구에 따라서 점점 격차가 심해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수는 물론이고 활동 내용까지 자치구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구 마을 공동체 청라 푸르지오 푸마시 마을 학교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공동 육아 모임으로 시작해 이제는 주민 900여 명이 참여하는 푸마시 교육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반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서구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어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부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운이 좋게 이제 마을 공동체 이런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이제 마을 활동하신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이제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구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남구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주부 구단은 올해로 5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합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남구 마을 협력센터에서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류라든가 뭐 이거 맨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안 해본 거니까. 우리 구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좋죠, 훨씬.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남구와 부평구 두 곳이 유일합니다.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광역센터와 달리 자치구에선 새로운 공동체의 발굴과 초기 육성에 집중합니다. 남구라고 하는 이런 좀 그 지역적 특성 속에서 왜 이제 공동체 활동이 좀 필요하고 이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런 좀 논의들을 좀 주민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 남구 지역의 그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활동 중인 마을 공동체는 약 70여 개, 서구의 약 2배 규모입니다.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주민의 의지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을에서 주민 조직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좀 서로 인식한 상황에서 행정의 지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 점점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행정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